지리산 해발 800m. 구름도 잠시 누웠다 가는 자리라 해서 와운 마을이라 이름 붙여진 곳. 지리산이 천년 세월을 품어 기른 소나무 한 그루가 꼿꼿이 서 있는 이 마을에 천년속 못지않게 꼿꼿한 풍채 자랑하는 이가 있다. 머리 기는 것도 자연이하고 똑같은 위치에요. 일단은 지저분해 보이고. 지저분해 보이든 말든 그냥 내가 피나오면 되고 누가 고발, 요거 머리 길어서 계속 고발할 일도 없고. 내가 싫다고요. 나는 괜찮다고요. 엉키면 엉킨 대로 있고 또 빠지면 빠진 대로 살아야지. 네, 걱정하지 말고 난 내 알아서 머리 길고. 그럼 이제 자기 머리는 이제 죽을 때까지 길 거네. 살아있는 동안은 머리 안 깎고 그냥 그 상태로 그냥 그대로 갈 거야. 이 남자도 한때 멀쑥한 도시 사람이었다. 그런데 이곳 지리산이 남자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았다. 머리 풀고 술 한잔 먹고 돌아다니니까 머리 꼽히고. 머리털 한 올마저 그저 흘러가는 대로 내버려두고 산 뒤부턴 웬일인지 부부의 인생은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해졌다. 봄이 지리산 중턱을 넘어섰다. 지리산 북쪽 기슭, 와운골 골짜기에도 봄이 당도했다. 산과 함께 겨운에 움츠려 있던 완성 씨 마음에도 조바심이 인다. 이맘때면 아내 귀순 씨도 바빠지긴 매한가지다. 그런데 아이고 왜 하고 있어? 왜 하고 있냐고? 놔두고 먼저 캐고. 어? 제니가한테 했잖아. 아이 하지 말라니까. 놔두고 와 얼른. 하지 말라니까 또 아빠시네. 알았어. 가시고 차려갖고 나와. 뭐 앉아 놀면 뭐야? 산에 가서 뭐라도 하고. 저거는 뭐 나중에 저녁 때 하면 되잖아. 뭐 가득 차는데 안 가고 있어. 누가? 저 앞산이나 가지 뭐. 봄이면 열일 제쳐두고 일단 산으로 나서야 직성이 풀리는 완성 씨. 이 집에선 의뢰이 아내보다 남편의 가슴 속에 봄바람이 더 거세게 분단다. 게다가 좀처럼 혼자서는 움직이질 않는다. 항상 같이 다녀야지. 1년 365일 중에 1년 300일 정도는 항상 같이 붙어있지. 이게 다른 사람이 없잖아. 말할 사람이 집단을 빨리 뜨고. 그러니까 항상 붙어있어. 그런데 완성 씨가 귀순 씨를 늘 옆에 대동하고 나서는 진짜 이유는 따로 있단다. 엄마, 저 올라가 저기 직접 하고 좀 봐. 직접 안 하시고요? 네? 직접 안 하시고 시키세요. 아니, 시켜 먹어야 돼. 그 집사람 살을 좀 빼야 되고 해야 돼서 조금 뱃살을 좀 빼야 돼서 어쩔 수 없지. 뱃살 안 빠지는데? 땅 파면 뱃살 빠지고 시키면 시킨 대로 해. 해야지 별 수 있어요. 아내 먼저 산에 올려보내는 핑계도 가지각색. 어차피 산 사람이 이제 다 됐으니까 산에 올라다니는 건 저 나보다 다 올라다니니까 걱정할 거 없고. 근데 아내분은 산 사람처럼 안 보이세요. 산 사람처럼 꼭 이렇게 해야 뭐 산 사람처럼 보여. 하는 행동이 다 저 산에 가면 산 사람이고 집에 있으면 집사람이고. 남편 말에 군소리 한 번 없이 산 사람 노릇한 세월이
벌써 20년. 그간 지리산 속내를 훤히 꿰뚫게 된 귀순 씨. 이것도 엄청 굵은데 쓰러서 못 쓰러서. 보안파고 저쪽 편에 그 좀 봐봐. 그런데 그동안 귀순 씨가 꿰뚫게 된 것이 어디 지리산 속내뿐이겠는가? 아, 밑에까지 파면 좋은 거 나와. 그저 어떻게든 놀 핑계를 찾는 남편. 은근슬쩍 부려먹는 솜씨도 그동안 꽤 늘었다. 쓰걸라고 그런 것 같아. 나와. 캐기 치는 게 못 쓰겠지. 한번 들어봐. 결국 완성 씨가 곡괭이를 들고 말았다. 밑에 가서 톱좀 갖고 와. 몰라, 이제 톱을 갖고 왔어야지. 갖고 와. 알았어, 내가 갖고 와. 철마다 지리산이 내어주는 것들을 조금씩 거두며 사는 재미를 인생의 크나큰 낙으로 삼는 남편인지라 조금만 속을 태워도 금세 넘어오고야 만다. 덕분에 제법 굵직한 칡뿌리가 올라온다. 그런데 그마저도 잠시뿐. 나빴어. 이왕 왔으면 한 줌을 해고 가야 뿌듯하지. 마야, 마노. 적당히 먹고 말자. 즙 내서 먹으면 고작 서너 잔 나올 몫이다. 들고 와. 무거워. 아, 들고 와. 옷은 내가. 이것 봐, 지금 자기가 가져가야지. 무거운 걸 나보고 가져가야지. 뭐야? 아이고. 그새 변덕이 난 모양인지 아내한테 포대자루 내팽개치고 서둘러 발걸음을 옮기는 완성 씨.